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3.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전한 코로나19 확산과 봉쇄로 초반에는 약해지겠지만 2분기부터 백신과 치료제 보급 확대로 경기 회복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IMF는 세계 경제 전망 수정치 보고서와 함께 한국을 포함한 30개국 성장 전망을 공개했는데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폭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선 작지만 독일이나 프랑스, 중국 등을 웃돌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IMF가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의 한국의 대응을 높게 평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